프리랜서라는 세계에 발을 들일 때 기록은 설렘과 두려움 속에서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심어주기도 했고 하나하나 부딪히고 헤쳐가야 하는 길 위에서 버팀목이 되어주기도 했다. 그날 하루를 대충 적어두는 것만으로도 나 자신을 다스릴 수 있는 힘이 되어주었다. 그렇게 단순히 그날에 해야 할 일만 적다 보니 어느 순간 써놓지 않으면 흘러가는 순간들이 아쉬워졌고 기록으로 붙잡아 두어야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다. 그렇게 다시 또 쓰다 보니 기록해야 명확하게 보이는 것들이 있었다. 아니, 적어도 기록이라는 것 앞에서 꾸준히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은 지난 기록들이 가진 힘 덕분이었다. 의미 없다 생각한 기록들도 사실 모아놓고 보면 내 취향의 수집이자 굳이 알 필요가 없었던 나 자신에 대한 아카이빙이었다. 그렇게 핸드폰 사진첩 속에 빼곡하게 쌓인 사진들처럼 노트 안에 차곡차곡 쌓인 기록들을 보니 진짜 행복은 특별한 것이 아닌 하루하루 순간순간에 사소한 척 숨어 있었다. 그러니까 기록이라는 것은 어쩌면 그저 나 자기 자신일지도 모르겠다. 가끔 내 존재가 희미하게 느껴지고 우주 먼지보다 못한 존재처럼 느껴질 때 손때 가득한 노트들을 한 장 한 장 펼쳐보고는 한다. 단순한 일상의 기록들이 이렇게 나를 증명해 주었다. 새하얀 노트 앞에서 무엇을 어떻게 쓸지 고민하기도 하고 한숨을 삼키며 마음을 정돈하기도 하고 그저 흘러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무엇 하나라도 붙잡아 남기려 하기도 하고 오늘의 발판 삼아 내일을 위한 한 걸음을 다지기도 하지만 가끔은 이걸 쓰는 게 맞을까? 이런 것을 써도 될까? 나는 왜 저렇게 쓰지 못할까? 자책하기도 한다. 하지만 의미 없는 기록은 없다. 그저 쓰고 싶은 것을 쓰고 쓰고 싶은 대로 쓰자. 무엇이든 가리지 않고 써나올 준비만 되어 있다면 우리는 기록을 통해 한층 더 단단해지고 한 걸음 앞으로 나가림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가끔은 어떠한 정의나 답이 없어도 되는 것이 있다. 여러분도 나에게 기록이란? 기록을 하는 이유는? 이라는 질문에 당장의 답을 찾을 필요가 없다. 그저 기록과 함께 켜켜이 쌓인 시간들이 대신 답을 해줄 수도 있을 것이다. 모든 기록자들이 무엇이든 적고 남기며 기록을 통해 조금 더 즐겁고 행복해지길 또 단단해지길 응원한다. 이호정 하우팅 켈리 저 하우팅 켈리의 슬기로운 기록 생활 중